자방하십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손명석 수화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 TV 2024년 상반기 특집 방송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시작됩니다. 성 소장의 주식은 사기다. 주식 타파 오늘도 힘차게 한 시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잠시 말씀드릴 게 뭐냐면요. 예,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좀 종목이 수상하고 이상하다라 싶으면요. 투자 주의를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24년 1월은요. 아직 멀었습니다. 끝나려면. 지금 오늘이 10일이니까 열흘밖에 안 됐어요. 열흘밖에. 예, 토요일, 일요일 합쳐서 열흘이란 말이죠. 그런데 무려 몇 개 종목이냐면 83개 종목입니다. 83개 종목이 투자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투자주의. 예, 그리고요. 작년이라고 할까요? 저번 달이라고 합시다. 12월 달에는 저 투자주의가요. 한 달 내내 58개밖에 안 됐는데 아니 올해 들어서가 아니에요. 사실 1월 지금 열흘밖에 안 됐는데 개수가 83개란 말이죠. 물론 이제 초반에 이제 미국의 이제 패드에서 한 3월 그러니까 1분기쯤 이제 3월 달 정도에 기준금리를 저 내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예, 계속 솔솔 나왔었는데 그렇죠. 그랬는데 그게 또 그렇지 않게 돌아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이번 저 1분기가 아니라 좀 시간을 좀 더 두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바람에요. 뭐 최근에 이제 증시가 약간 좀 부진합니다. 물론 이제 대기 자금들은 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요즘 그 우량주보다는 어떤 그 테마주 또는 어떤 종목에 지금 많이 쏠려 있냐면 쏠림 현상이 상당히 이제 무서운 게 우선주입니다. 우선주 그리고 또 테마주, 또 스펙, 또 테마주도 또 요즘 들어서 또 이 초점도체가 또 요즘 또 여러분들한테 또 이야기가 좀 들어오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요. 주식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제시할 때는 반드시 모래라 재무제표를 반드시 공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주의 종목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접하는 소위 이제 테마주로 엮여서요. 여러분들이 매매하거나 또는 각 방송사에서 어드바이저들이 뭐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종목을 이제 제시할 때 그 종목에 대해서요. 반드시 재무제표를 열어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사서는 안 되는지를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선 걸려드는 게 투자주의, 그 다음에 투자, 예, 위험, 투자 경고, 투자 위험, 이렇게 조치를 당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아침 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그거예요. 예. 아니, 저번 달에는 58개였는데, 예, 올해 들어서 뭐 83개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가 아니잖아요. 뭐 열흘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1월 달 이 상태로 간다라고 그러면 벌써 80개면요. 예? 무슨 뭐 250개, 뭐 300개까지 투자주의 종목이 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83개 정도라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어떤 뭐 우선주라든가 또는 테마주 다 투자주의 조치를 내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칠판으로 들어가서 요 내용을 잠깐 언급해 드리고요. 예, 준비한 내용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화면으로 들어가 칠판 들어왔는데요. 예,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잘 보시기 바랄게요. 자, 첫 번째 예, 투자 주의라는 게 있고요. 투자 주의, 그다음에 투자 경고가 있습니다. 경고.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 예, 투자 예, 위험이라는 거죠. 위험.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 예. 자, 첫 번째, 예, 첫 번째 이제 투자 주의를 줍니다. 예. 조심해 그런 거죠. 요즘 보면요. 뭐 투자 주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개인 투자자들이 한 종목에 쏠림 현상. 예. 여러 가지 이제 전에도 이 자리에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식 그런 거 있어요. 그죠? 어떤 한 그 예, 지점. 소수 지점. 그러니까 이제 증권회사로 따지면 예전에는 한 소수 지점에서
엄청나게 어떤 한 종목을 이제 매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소수 계좌, 계좌가 뭐 몇 개 안 되는데 그 종목을 엄청나게 산다든가, 물론 이제 조사가 들어가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투자 주의를 줍니다. 조심하세요라는 거죠. 예. 자, 두 번째는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요, 계속, 예, 급등을 하게 되면 투자 경고를 줍니다. 자, 투자 경고를 주면요. 일단은요, 예, 미수 신용은, 예, 정지를 시켜놓는 거죠. 즉, 증거금 100%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투자금, 증거금 100%에, 예, 그리고 신용 미수를 막아버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외상으로 못 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가가 계속 날아가게 되면, 투자 위험이라고 그러세요. 예, 여기서부터는, 예, 하루 거래 정지를 좀 시키죠. 그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우량주 같은 경우, 코스피 200 종목 같은 경우가 뭐 이런 일은 뭐 벌어지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사실 필요악이라고 하는 공매도가 되겠죠. 그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공매도 금지죠. 그죠? 뭐 안정될 때까지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그러는데, 축구로 따지면 투자주의가요. 예, 축구 경기 하다가 저 상대편 어떤 저 발목을 좀 걷어 차거나 이러면요. 예, 일단 예, 주심이요. 그죠? 파워를 줍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또 그래요. 또, 예, 수비선수가 상대편 선수를요. 또, 예, 같은 발을 또 걷어차면 그 다음에는, 예, 투자 경고, 축구로 따지면요, 옐로 카드를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또 그 친구가, 예, 옆구리를 걷어차거나 비신사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그때는 퇴장을 시킵니다. 퇴장을 시키는 거예요. 퇴장 아시겠죠? 이제 경고 누적이죠, 그죠? 예, 경고 누적. 그러니까 옐로 카드 두 장을 받게 되면요, 예,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는 겁니다. 주식 시장도 똑같아요. 투자 위험, 투자 경고, 투자 주의. 그러면요, 어떻게 표시되면요, 투자 주의는 주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경고는요, 경이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위험은요, 여기 위험은 위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차트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리고 또 일단은 경이 되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증 이렇게 돼 있어요. 증. 증거금 100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용하고 미수를 못 쓰게 만드는데, 저도 그 증권 방송을 이렇게 좀 열어 봅니다. 이 방송, 저 방송, 저도 저녁에 되면 좀 방송을 봅니다. 근데 모 방송에서 라이브 방송에서 어드바이저가 나와서, 소위 전문가란 분이 나와서 어떤 종목을 제시하는데 거기에 주라고 돼 있어요. 주. 어떤 종목은요, 경이라고 써 있다고요. 경. 응? 그러니까 투자 경고 종목을, 이 종목이 괜찮다고 차트만 보여주고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요, 뭐 직전 고점 어쩌고 하면서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캠페인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1,400만 명 그 개인 투자 1,400만 명을, 예?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는 방법은 재무제표를 열어라는 거. 재무제표를 열지 아니하고, 예. 그리고 종목을 제시할 때는 어떤 실적을 보고, 그 회사 실적을 보고 그러고서 이 회사가 정말 지금 적정 주가인지, 예. 그러니까 청산 가치 대비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이 좀 제시를 해도, 추천을 해도 되는 종목인지, 뭐 모든 건 이제 거래량도 보고 이제 제시하겠지만, 그러고 종목을 드려야죠.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거래량도 없는 시가총액도 얼마 안 되고 자본금도 얼마 50억 이하짜리 이런 종목들을 뭐 이게 기가 막히네, 어떤 테마주로 엮겠네, 그래서 제시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는 부릅두고 시장감시위원회는요, 투자주의, 투자경고 이런 거를 좀 종목의 개인 투자자들 좀 위험을 알리는 이런 주의 경고 위험을 제시할 게 아니라 그런 종목을, 예, 추천을 하거나 제시하는, 예, 그런 어드바이저나 전문가들을 제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나중에 잘못되면요, 그런 종목들이 상장 폐지되거나 아니면 이미 시세가 다 분출한 종목 고점에서 잡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리시고, 깜짝 놀란 게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뭐라고요? 예. 80개가 넘어요. 그러면 이달은 한 200개가 되려나요?
200개까지는 아닌 거겠죠, 그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사실 한 2,400개 종목에서 가는 종목이 한 100여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100여 개가 다 지금 투자 주의라면 투자 주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투자 주의, 투자 경고, 투자 위험.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준비한 내용 가지고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실게요. 지난주에 이제 어떤 종목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주가가, 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 주가가, 예, 색깔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가가 빠지다가, 횡보한 후에 갑자기, 그죠? 예,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오고, 물론 거래량 동반 시킨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런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종목을, 자, 매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시점에 뭘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뭘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재무제표입니다. 예, 재무제표. 재무제표를 보고, 이 종목을 사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주가가, 예, 기나긴 가격 조정, 그 다음에 기간 조정 주고서요, 어떤 포착이 됐는데, 재무제표에서 보니까 막 3년 연속 적자의 대주 지분이 뭐 4%, 7% 이런, 그 다음에 부채 비율도 엄청 높고, 이런 종목을, 예, 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열어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좋아요. 다시 초전도체가 일어나고 스펙이라든가 뭐 우선주 뭐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재무제표를 보고 그러고 판단하시라고 이 자리에서 저는 뭐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 이건 이제 지나간 과거잖아요. 오늘 하루 장이 끝나야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거래량이 없다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분봉에서, 예, 처음 만나는 건 분봉인데, 분봉에서 어떻게 매매를 취하는지, 그리고 분봉에서 어떤 특이한 모습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0%입니다. 그리고 7%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예, 14%가 되겠습니다. 다시요. 0, 7, 14. 이렇게 나눠놓고요. 그리고 어떻게 나눠놔요? 예. 7%를 시가로부터 7%의 반을 나누면요. 바로 예, 3.5%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예, 10%라고 해서 VI 발동 정적 변동성이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아침에 분봉이 하나 딱 떴습니다. 근데 어떻게 떴다? 윗꼬리를 달았어요. 윗꼬리를. 자, 어떻게 달았느냐? 제가 이제 동적 변동성이라고 그러세요. 시가로부터 몇 퍼센트? 예, 3.5%가 튀어 올라오면, 이것도 VI 발동이다. 예, VI 발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케이. 물론 거래량도 물고 들어와야 돼요. 지금 이제 주식장이 아직, 그죠? 좀 부진하죠, 그죠? 물론 대기 자금은 늘지만은, 예. 자, 이렇게 들어왔을 때, 거래량은 최소한 40만 주 정도는 좀 들고 와야 되겠죠. 그럼 이 그림은 뭐냐면요. 얘가 여기까지 아침에 7%를 넘겼어요. 뭐 7점, 예를 들어서 5% 정도 이렇게 발생을 했다고 치자고요. 이 부분 제가 별표 칠게요. 7% 오히려 살짝 튀어 올랐다라고 그러죠. 7%를 이제 넘겼어요. 뭐 7.4%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알겠죠? 그랬다가 이게 다시 이제 꺾여서 윗꼬리를 달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우리 1,400만 개인주 여러분 잘 보세요. 예, 이것도 VI 발동이에요. 예, 3.5%가 가면요. 이것도 VI 발동이라고 그래요. 여기 10%가 올라오면요. 이것도 예, VI 발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예, VI 발동, VI 발동 그러는데 이거는 3%, 이건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제적으로 이것도요. 이분봉으로 보자라고 그러면요. 3.5%가 가면요. 이것도 실제적으로는 2분간 어떻게 해요? 거래 정지예요, 정지. 여기도 2분간 거래 정지가 되는 거죠. 그죠? 맞죠? 그런데 그들은 여기서 멈췄는데 개인들이 쭉 올라온 거죠. 그러고서 바로 자동적으로 주가가 꺾이죠. 그죠? 꺾이는 거예요. 요거를 무슨 말인지 잘 모르셔도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죠? 원래는
정상적으로는요, 이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3.5, 3.5, 즉 3.3이어야 돼요. 3, 3, 3, 3, 3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거 지금 다 더하면 얼마예요? 15%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15가 아니라 뭐 14점 몇, 그러니까 제가 14라고 표시한 거죠.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지 아니하고 주가가 분봉해서요, 캔들을 길게 올려버리면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3, 3, 3, 3, 3 가야 되는데 갑자기 뭐 7, 예, 캔들 하나가 뭐 8.4, 이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팔 준비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0%와 여기 7% 아시겠죠? 예, 이 범주 안에서 어쨌든 스타트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내가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하나가 딱 뜨면, 그러니까 몇 개월 만에 갑자기 분봉해서 이렇게 뜨면 재무제표 보고 빨리 캐치해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들어가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가 매수 위치가 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가 나와요? 예, 바로 VI 발동이라고 하는 정적 변동성이 나오면서 2분간 거래 정지되죠. 그죠? 그러고 나서 바로 예, 14%가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뭘 하시라? 매도하십시오. 매도. 아시겠죠? 저는 여기까지만 하라고 분봉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중간에 캔들을 하나 비워놨는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여기서 예, 무슨 얘기를, 근데 매도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지금 캔들을 하나 이렇게 거봤어요. 캔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게 예, 3%, 예, 3%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얘가 시가로부터요, 여기까지 3%가 아니라 약 5% 이렇게 올라와 버리잖아요. 예,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좀 강하게 움직여서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강한 거고요. 이것도 상당히 강한 거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삼삼하게 올라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화면 들어가서 이 화면 제가 화살표를 좀 걸었는데요. 이 화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자, 이 노란색 선을 제가 표기를 했는데요. 노란색 선은 0%로부터 이 노란색 선은 3.5%가 올라가면, 0%로부터 3.5%가 올라가면, 0%로부터 3.5%가 올라가면, 0%로부터 3.5%가 올라가면 노란색 선의 라인을 그 지점에다가 예, 집어넣은 보조 지표가 있어요. 보조 지표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분봉 캔들에서 3.5%가 통과될 때마다 노란색 라인을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뒤에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앞서 드린 대로 0, 7, 10, 14, 0과 7 나눠서 3.5 이렇게 깔끔하게 나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3, 그리고 이 지점, 예, 3, 3. 그죠? 예, 7에서 10은, 10에서 7 빼면 3. 예,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대개는 갭을 주든지 아니면 밑으로 빠져서, 이것도 갭입니다. 그리고 14%를 통과될 때, 그리고 이와 같은 매도 신호를 준다고 그랬어요. 분봉에서 알맞게 3%씩 날아가야 되는데 2분, 3분, 4분, 5분, 10분 예, 분봉을 보고서 전혀 엉뚱한 캔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거를 장중에 1차 매매라고 그러고요. 그렇게 가서 갈 줄 알았던 캔들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바로 어떻게 14%를 바로 밀어버립니다. 그죠? 밀어버리고 갈 듯 하다가 결국에는 이 위치까지 와버리죠. 여기가 7% 금방이요. 즉 14%를 밀어버리고요. 네, 밀어버리고 7%에 와닿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 자리, 그 다음에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그러니까 직전 3.5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예, 오늘 시가 부분까지도 내려올 수 있죠. 그죠? 이 방송, 제가 16년째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가 뭘까? 이 자리가 뭘까? 바로 이거는 비밀인데요. 주가가 여기까지 가서 내가 매수를 해서, 예, 매수를 해서 여기에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했어요. 그죠? 네, 근데 대개 개인 투자자들은요,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면 아싸! 그러고 여기서 반대로 매수를 해버리죠. 매도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고 이렇게 떨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바로 손절을 해버리죠. 그죠? 손절이 아니라 여기서는 다시 예, 재매수를 하는 거예요. 재매수. 왜? 목표가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부분도 내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는 차후에 뒤에 예, 차트를 보면서 뭔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비밀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비밀은 바로 어떻게 다다음 주 토요일이 되겠죠. 그죠? 다다음 주 토요일 예, 밑에 하단에 예, 공지가 하나 나올 겁니다. 예, 20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오시면 이 매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얘네들의 움직임을 직접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안에 커다란 삼각형이 하나 있는데요. 그들은 약 한 5%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 안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 95%인데 이 친구들은 참 돈을 잘 벌어요. 소위 이제 세력 큰손 외인 기관이라고 하는 분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럼 95%는 누구냐? 저는 주식에서도 잉여인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저 친구들한테 그냥 돈을 갖다 바치지 마시고, 아시겠죠? 본인의 기준 원칙을 잡아가면서 매매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움직이는 예? 예, 모습 자체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예, 그림을 그려왔는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결국에는 움직이더라. 어쨌든 다다음 주 오시면요, 요 매매에 대해서, 이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시는 거예요라고 꾸준하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 종목을 이렇게 움직여서 어떻게 장중 매매냐 아니면 종가전 매수, 장중에 매매를 하고요. 또 종가전 예, 매수를 해서 내일 또 그다음에 그 다음날 또 매도를 해서 큰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차트는 일봉 차트가 되겠고요. 어디선지 모르겠지만 이 녹색선이 저쪽에서 다가오다가 이쪽에 그죠? 시가 부분에서 갖다 닿으면서 여기 녹색 화살표 이렇게 나오면서 거래량도 엄청나게 10만, 100만, 1000만, 예, 3100만 주. 이렇게 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만들죠. 그죠? 그러면 저쪽에서부터 주가가 흐드러지다가 가격 조정 주고 뭔가 기간 조정 같은 그런 느낌을 준 다음에 거래량이 별로 없다가 갑자기 장대 양봉을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이게 도로예요, 도로. 다시 그릴게요. 이게 중앙선, 이게 도로예요, 도로. 그럼 이쪽에 인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도 인도가 있어요. 이쪽에는 누가 있냐면요. 세력들이, 큰 손들이 있어요. 세력이나 큰 손들이 여기에 이제 예?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어디 있다고? 이 나무 밑에 나무에 가려져서 그냥 슬그머니 이렇게 저쪽을 이제 주시하고 안 보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쪽에서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면 나도 움직이고 얘네들이 뛰기 시작하면 나도 뛰고 이들이 날기 시작하면 나도 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 친구들이 어느 순간에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거든 너도 돌아가거라 라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이거는 좀 뭐냐요.
어느 날 갑자기 거리랑을 동반해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면 전업 투자로 하는 사람들은 아침 9시부터 대개 9시 20분 내지는 10시까지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그죠? 그러면 직장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이거를요, 포착해서 재무제표 보고 목표가를 산정한 다음에 일단 매수하세요. 그 부분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도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세요. 내가 직장을 다니거나 또는 어떤 뭐 자영업을 하시거나 그 일에, 예, 일을, 그러니까 두 가지는 힘들 수는 있겠죠. 그죠? 예,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식을 한다. 내가 자영업 하면서 주식을 한다. 한 가지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부득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러면요, 이 종목을 매수하셔서 목표가를 정해놓고 그 위치 올 때까지, 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 위치 오면은 매도를 하시면 되죠. 그 대신 예, 아침 점심 장 끝나기 전 한 번씩 예, 휴대폰을 들고 회사 화장실에 가서 한 번씩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죠? 예? 사무실 책상에서 그런 거 들여다보면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위에서. 그죠? 예전에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실에서 HTS를 못 엽니다. 열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모바일 시대가 됐어요. 모바일 시대. 예. HTS, 그러니까 홈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MTS라고 하더라고요. 모바일. 예, 모바일. 그러니까 홈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래요. 그죠? 모바일로는요, 일단은 늦어요. 데이터가 넘어오는데 10초 정도 늦고요. 그리고 이거로 매매한다라는 게 참 나는 좀 아이러니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종목, 이 종목이 이날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게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그죠? 보이시죠? 이게 0이고, 이게 7이고, 이게 10이고, 이게 14예요. 14. 오케이, 보세요. 퍼센트예요. 써줘야 돼. 퍼센트, 퍼센트, 퍼센트.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움직이죠? 예? 예, 그럼 매수. 그리고 14% 매도 내려오네. 그럼 나는 다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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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그럼 다시 올라가면 매도. 아니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종가 전 매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이 종목을 이때 포착됐을 때 사야 돼 말아야 돼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 응? 일본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다시 한 번. 사야 돼, 말아야 돼. 자, 화면 크게 갈게요. 사야 돼, 말아야 돼. 이걸 또요. 확대를 제가 매출액 영업이익, 부채비율 유보율, 그 다음에 BPS, BPS에서 여기다가 뭘 계산했을까요? 예, PBR까지 계산해서 예, 세물 해놨어요. 3,710원. 이해 가시세요? 3,710원. 다시 뒤로 갈게요. 자, 뒤로 갈게요.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 2,720원. 보이세요? 2,720원, 여기 2,720원, 다시 갈게요. 이렇게 포착이 되면, 즉 분봉에서 포착이 됐을 때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요, 이게 한눈에 보여야 돼요. 그럼 PC를 매매한다고 그러면 모니터 하나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모니터 하나에. 그러니까 듀얼로 쓴다고 그러면 모니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2번 모니터에 지금 이 화면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는 호가주문창이 있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분봉 차트가 있어야 되고 일봉 차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응? 어떻게 모바일로 이걸 매매를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을 동그라미 친 부분을 예, 동그라미 친 부분을 동그라미 친 부분을 예, 동그라미 친 부분. 여기 부채 비율, 유보율, 영업이익, 예, PPS. 요거를요. 자, 화면을 이걸 보시면서 최대 주주 안정성 지표, 영업이익, 부채 비율, 유보율 이 부분을요. 한 눈으로 딱 보는데 정확하게 1초면 끝나야 돼. 딱 보고 오케이. 그리고 매수를 들어가는데 판단하는데 1초에 끝나야 된다고. 1초에. 그러면 아,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3초 줄게요. 3초. 1, 2, 3. 그리고 바로 아까 보셨듯이 그 분봉 매매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봉이든 일봉이든 보니까 너무 이뻐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엉망진창이에요. 5년 연속 적자 회사에 부채 비율 엄청 많고 대주주 지분은 7%. 안전성 지표는 부채 비율이 엄청 많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BPS가 1,300원인데 거래되는 거는 무슨 2만 원, 뭐 8 아니면 8천 원, 9천 원. 이게 끝난 거라고요. 알겠죠? 그런 종목들이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가면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그렇게 당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캠페인합니다. 성수상이 이델리 TV에서 재무제표를 보여줘라. 어떤 종목을 제시할 때 재무제표를 보여주지 아니하고 그러고 매매를 한다는 거는 그는 자살행위라는 거예요. 대주지분 20% 이상 그리고 안정성 지표, 유동비율,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 부채비율,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영업이익은 흑자야 되고 부채비율 150 이하에 유불 1000% 이상인데 너무 좋잖아요. 이 회사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얘기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이거는 투자, 대가들의 투자 비법, 즉 어떤 기법을 하는 방송에서, 기법을 이야기하는 방송에서 종목을 여기다 써놓고 하게 되면 종목 제시 추천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 취지와 맞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예, 없애라 그래서 지금 없앤 거예요. 그리고 1,300원을 계산하는 방식은 이델 TV VOD를 꾸준하게 했던 제가 지난 방송을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그럼 이 종목의 목표가는 제일 안전한 목표가는 3,71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직장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종목을 매수해서 3,710원을 돌파할 때 편안하게 매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지는 전업으로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한다?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투자주의 종목, 투자주의 종목이 1월 들어서 열흘밖에 안 됐는데 83개다. 83개 이런 좋은 종목들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거래량 들어오고 갑자기 아침에 반짝반짝 거리면요. 그 매매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고수. 그게 고상한 투자자라는 거예요. 알겠죠? 천박한 투자자 되시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돈은 있는데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다라고 그러면 이 종목은 뭐야? 그러고 그냥 매수하세요. 그냥. 매수해서 가시면 돼요. 그냥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10% 정적하고 14% 통과될 때 이 부분은 5R밴드라고 그래서 5R밴드, 5R밴드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 표기해 놓은 건데 이거는 하늘이 무너져도 매도해야 돼. 던져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퍼센트는 12%예요. 12%. 이 범주 안에서 매매를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매도하세요. 제가 지금 어떤 단타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정상이라고요. 일봉은 분봉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 후로 떨어지면 이게 뭐다? 예, 3분할 매매라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은 TV에서 절대 제가 예 죽는 그날까지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는 할 수 없고 그 부분은 다다음 주 20일 2시에 오시면 알려드리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비밀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다 알려주면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테마주 좋습니다. 우선주. 스펙 안 된다고요. 그런 종목 저는 하지 마시라고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확천금 주식은요. 일확천금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랑하는 이대리 가족 여러분. 주식은 죽는 그날까지 그냥 편안하고 안전하게 조금 조금씩 수익 나는 걸 모으다 보면 한 달이면 그죠? 아시겠죠? 예. 그렇게 사는데 힘든 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추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상하게 뭐 인생 뭐 있어? 뭐 1,000만 원 갖고 2,000만 원 만들기, 1억 갖고 2억 만들기 이런 거 없어요. 없다고요. 우연치 않게 샀는데 지가 막 올라가면 미안해 그러고 물론 500% 600% 수익은 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재무제표입니다. 아니 어떻게 방송에서 종목을 추천하는데 투자주의 투자 위험 종목을 제시를 하냐 말이요. 안 된다고요.
이미 주가가 이만큼 올라간 상태에서 위, 경, 주 이렇게 돼 있다니까. 이거 보세요. 차트를 보시면서 TV 방송 보면서요. 그 종목에 여기 주라고 써 있어요. 이런 종목을 제시하는 분들은 이 사기 아니고 뭡니까 이게. 그분한테 얘기하세요. 너는 사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너는 사냐.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면 이때쯤 되면 여러분들 들어오잖아요. 이때쯤 들어오면 여기까지 내려오면요. 14에서 7% 이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벌써 팔고 기다리는 거예요. 얘가 날아가서 뭐 30%, 22% 있으면 두고 이게 들어오면 우리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우리는 아까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아까 보셨듯이 얼마를 먹었다? 12%.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거꾸로 가지는 거죠. 이 감사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엄청난 비밀이 있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이 자리에서 얼마나 방송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함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종목도 뭔가 좀 특이하죠? 여기서 신호를 줬고 이게 다이아몬드 매도를 하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또 매수를 했더니 또 이렇게 매도를 하래요. 그리고 또 빠지는데 이 14%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긴 장대 양봉으로 마감이 되겠죠? 그러면 며칠 안 가요. 며칠도 안 간다니까 아시겠죠?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생겼다고요. 알겠죠? 그리고 2670원인데 목표가가 얼마라고요? 3710원이더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 자리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상하게 주식 하시는 분들은요. 왜 우선주 또 다시 초전도체를 시작하시려고 하고 왜 스펙 이런 종목에 손을 대십니까? 투자 위험 투자주의 종목 증거금 100% 이런 종목에 왜 여러분들이 몰려드시는지요. 왜 차트가 이쁘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종목을 몇 개 지금 돌려가면서 어떻게 매매, 어떻게 안정된 매매를 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다음 종목 들어가기 전에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요. 그게 늦지 않은 겁니다. 성소장,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거는요. 아직 조금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괜찮아요. 진짜 죽고 싶을 만큼 주식시장 들어와서 그만큼 힘들다라고 하면요. 그런 이야기도 안 해요. 벌써 어딘가 모르게 행방불명이 됐겠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요. 주식시장 들어와서 정말 아주 절망을 겪고 힘들어서
그런 어떤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중한 돈이잖아요. 알고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 드릴게요. 자, 화면 들어갑니다. 자, 이 종목도 보시면요. 예, 1월 9일에 1월 9일. 오늘이 저 10일이잖아요. 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종목인지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하지 말래요. 예, 다른 분은 다 하는 것 같은데 성수가 못하게 하더라고. 자, 꽤 많이 갔죠, 그죠? 얘는 아니에요. 얘는 가짜였고요. 얘가 진짜예요. 얘도요, 뭔지 모르지만 녹색선이 움직이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들어오죠, 그죠? 그 다음에 신호를 줍니다. 이게 무슨 신호일까요? 예, 매수 포인트 신호예요. 알겠죠? 며칠이라고? 어제라니까? 어제. 몇 년도? 24년. 그런데 어제 10일까지 계산했는데 몇 개라고요? 투자 주의가 83개? 여러분들 이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난달에는 50몇 개밖에 안 되는데, 예? 58개가 되는데. 아니, 12월 달에 58개인데, 지금 열흘밖에 안 됐는데, 83개.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응? 예? 자, 다시 한번 이 종목, 제가 이렇게 좀 화면을 예, 키워볼게요. 전에는 이렇게 키우지 않았어요. 왜 키우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확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예, 보였는데, 전에 이제 PD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소아님,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안 하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이거를 캡처를 떠서 이렇게 좀 만들어주시면 어떻습니까? 뭐 어렵습니까? 내가 좀, 예, 시간을 더 드리면 되죠, 그죠? 오케이. 자, 보실게요. 제가 동그라미 칠게요. 동그라미 칠게요. 예, 잘 보세요. 예, 잘 보세요. 동그라미 칠게요. 이거를 보는데요. 일단 3초 줄게요, 3초. 자, 하나, 둘, 셋! 그리고 바로 매수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돼요.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준에 하나라도 벗어나면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백로 까마귀 두는데 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식의 인여인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큰 손은 될 수 없지만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만 하면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이 회사 괜찮아요. 되게 많잖아요. 돈. 이게 지금 한 400% 가까이 돼요. 현금 할 수 있는 비율이. 갚아야 될 빚은 거의 없어요. 돈밖에 없잖아요. 이런 종목을 우리는 몰빵이라고도 얘기해요. 집중 투자. 몰빵은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고. 영업이익은 흑자래. 부채비율 22에 2000%. 여러분들보다 빚이 더 적어요. 아니, 상장된 회사가 자본금 대비 22%밖에 안 된다고? 놀라워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정확치가 않대요. 근데 써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청산가치가 얼마래? 8,000원이래.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는 4,000원대 거래되고 있대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8,830원이 나오는 거예요. 8,830원. 그러면 지금 만났던 이 종목이 시작이 4,000원대에서 4,500원대에서 이렇게 5,790원. 어제 이렇게 되면요. 자신 있게 매매하시는 거죠. 편안하게 매매하는 거죠. 편안하게, 자신 있게, 스트레스 안 받고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번 보면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매도하고 퍼센트는 15%에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그만해라는 얘기고 그러고서 상한가를 갔어요. 그렇죠. 상한가. 그럼 상한가 갔으니까 그냥 둘까요? 아니요. 매도하고 그냥 두세요. 내일 점상을 가든 말든, 예? 매도하시고. 다음 종목 볼게요. 이거 일봉이에요. 이거 많이 보신 거죠, 그죠? 제가 말씀드린 거. 이 부분을 다시 확대할게요. 자, 이거 보세요. 주가가 크게 갔죠? 가기 전에 어떤 모습? 이 모습 보이시죠? 다시 한번. 가기 전에, 크게 가기 전에, 그죠? 이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이걸 뭐라고 그래?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그러면,
지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이게 뭐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패턴 자체가 이게 뭡니까? 파동이 엘리엇 파동이요? 다우 이론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캔들 단일 캔들 복합 캔들 직전 고점 직전 저점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그냥 이런 신호 나오고 재무제표 괜찮으면 목표가 정해놓고 여러분들 그냥 수익 내시고요. 그러고 기다렸더니 또 그래. 뭐가? 얘가 또 그래. 예.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퍼센트가 28, 56 그런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죠? 그 계속 이어지잖아. 이때 매매하고 이때 매매하고. 그러면 여기를 다시 한번 또 확대할까요? 다시 한번 확대해 줄까요? 눈에 보이시죠? 그러면. 그죠? 여기서 매수하고 들고 가기에는 이 기간이 너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표가를 정해놓고 계속 이어서 가시면 되는 거라고요. 예? 여기 2630원. 2000원대, 2630원. 여기까지 잘 보세요. 일봉 완전히 키웠어요. 어때요? 이쁘죠? 이쁘죠? 이게 이쁜 거예요. 예. 이게 이쁘고, 진짜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얘를 보셔라. 얘를 보시자. 오케이. 이해 가셨죠? 자, 어떻게 해요? 대주주분 53%. 이게 유동 비율이, 이게 지금 거의 700%가 넘어요. 예? 현금 할 수 있는 비율이. 갚아야 될 빚은 보이지도 않고, 영업이 흑자고, 부채 비율 8에 700%. 그리고 뭐가? 청산 가치가 4,000원. 근데 현재 어떻게 거래되고 있다? 2,000원대. 어떻게 4,400원짜리가 2,000원대 거래되고 있어? 그럼 좋지. 그러면 4,400원은 뭐다? 이 모든 장부, 대주주 지분이나 이런 모든 재무제표를 봤을 때 이 종목이 안정적인 종목이고 이게 우량주예요. 이게 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시는 거라고. 이거는 투자 주의가 안 나와. 이건 투자 위한 투자 경고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런 종목 조용히 하세요. 이 종목이 시세 분출해서 단기적으로 고점 만들 때 여러분들은 그제서야 이 종목을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일봉입니다. 분봉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매도. 여기가 8% 떨어져 기다려. 14% 떨어져 다시 매도. 여기도 8%. 여기도 8, 여기도 8. 그러고 떨어져 14 내려오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밑에 자막에 나갈 겁니다. 다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제 사무실 거실에서 딱 10분 정도 모셔다 놓고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할 자신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고요. 네, 벌써 한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고운 시간 되시고요.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